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은 엠파리 은하의 사진입니다. 런던 대학교의 스티브 포세이 교수와 그 학생들이 찍은 사진이죠. 언뜻 보면 별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지만 다음 사진을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지금 표시된 부분은 엠파리 은하에서 관측된 초신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신성은 어떻게 일어났고 또 이 초신성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엠82 은하는 시가 은하로 지구로부터 약 12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은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담배와 비슷한 모양을 가진 은하죠. 어쨌든 2014년 1월 21일 이 은하에서 SN2014J라고 불리는 초신성 폭발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부터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본 영상은 나사의 허블 망원경이 촬영한 이미지를 이어붙여 만든 영상입니다. 약 1200만 년 전 M82 은하에서 발생했던 이 거대한 폭발은 은하 한 개와 비슷한 밝기를 가졌기 때문에 쌍안경만으로도 이 초신성을 관측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곳에서 일어난 초신성은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초신성은 태양보다 무거운 별이 죽음을 맞이하며 폭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초신성이 죽음을 맞이하며 폭발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관측한 SN2014J는 1형 초신성으로 쌍성계에서 일어나는 폭발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보죠. 여기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으로 분리된 항성의 주위에 또 다른 항성이 하나 공전하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 항성의 물질들은 백색 외성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 백색 외성의 질량은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점점 질량이 커져 백색 외성의 임계 질량인 태양의 1.44배의 질량에 도달하게 되면 백색 외성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1A형 초신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현상은 희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SN2014J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우리에게 1A형 초신성이 필요한 이유는 이 초신성의 절대 밝기가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초신성을 표준 양초라고 부르죠. 1A형 초신성의 절대 밝기가 항상 같다는 특징을 이용해 우주에서 거리를 재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1A형 초신성의 의미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1A형 초신성은 절대 밝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이 초신성들의 거리지수 값은 겉보기 등급에 따라 결정되죠. 그리고 이렇게 구한 거리지수 값과 적색편이 값을 비교해보면 적색편이 값과 거리지수 값이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패턴을 가지는지 알 수 있죠. 우선 단순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자면 만약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면 1A형 초신성의 거리지수 값과 적색편이 값은 완전히 비례관계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빠르고 어느 순간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느리다면 이 둘의 그래프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주의 물리적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1998년에 발표된 브라이언 슈미츠의 논문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이 문제는 그저 가속 팽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면 이 가속 팽창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청력을 나타내는 우주 상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우주 상수를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 관측 결과에 따라 우주에는 약 70%의 암흑에너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암흑에너지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고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도 애매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직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1A형 초신성의 발견은 우주의 가속 팽창과 암흑에너지의 존재에 대한 작은 증거가 된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SN2014J의 발견은 이런 암흑에너지와 우주의 가속 팽창에 대한 작은 증거로 우리가 더 많이 수집해야 할 데이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주의 모든 천체는 발견됨으로써 의미를 가집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모두 저마다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발견한 초신성 같은 단점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